안녕하세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3분 오행자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좀 더 잘까? 일어날까? 옷은 뭘 입을까? 밥은 먹을까 말까? 먹는다면 뭘 먹을까? 이 모든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선택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었다면, 아니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하고 폭력적인 부모를 만난 것, 배우지 못한 것,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난 것, 몸이 허약한 것. 우리는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지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을 선택하면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부정을 선택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겠죠?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 천사와 악마가 존재합니다. 천사와 악마는 늘 싸우고 있죠. 누가 이길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마를 선택한다면 악마가 이길 것이고, 천사를 선택한다면 천사가 이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땠나요?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지금까지 나의 선택이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스스로 물음을 던지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는 괜찮습니다. 사랑입니다.